박사님, 왜, 도대체 왜 당뇨약을 드세요? 의약품 남용 아니에요? 에헤이, 아니, 요즘 장수케어 트렌드를 잘 모르시는구먼. 노화의 종말책 저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당뇨가 없는데 왜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텍사스 치나미국 약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약국에서 지겹도록 다루고 내어보내는 약중 하나가 메트포르민입니다. 한마디로 흔해 빠진 당뇨 치료제죠. 그런데 개구리 왕자 스토리처럼 이 메트포르민이 알고 봤더니 개구리가 아니라 멋진 왕자님이었다는 썰을 오늘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메트포르민은 60여 년 동안 제2형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어 온 약인데요. 2000년대 들어와서 수명 연장과 관련되어 주목받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COVID-19과 관련하여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진 않지만 몸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치료 효과를 낸다 하여 또 다른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제2당뇨형 환자들이 메트포르민을 수십 년 복용한 후암 발생, 심혈관 질병률이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최근 동물 실험에서는 메트포르민의 수명 연장 효과가 보고되면서 장수 유도, 항노화 치료제로 조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당뇨 환자들에게서 심장 발작, 암 발생 감소, 항노화 현상이 발견되면서 인슐린 의존성이 없는 당뇨 환자가 메트포르민을 복용했을 때 당뇨가 없는 일반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가설이 제기되는 중입니다. 도대체 당뇨 치료제 메트포르민이 어떻게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거죠?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메트포르민의 작용 기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메트포르민은 포도당 소모가 잘 되게 하여서 인슐린 민감도, 인슐린 센서티비티를 높입니다. 그래서 체내의 인슐린 레벨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인슐린의 혈액 수치를 떨어뜨려서 당뇨를 치료하기 때문에 저혈당증의 부작용은 경미한 편입니다. 메트포르민의 항노화 예측 첫 번째 기준으로는 메트포르민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혈액 내 인슐린 농도를 떨어뜨려요. 그 결과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IGF-1 양이 줄어들면서 세포 분화가 감소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세포가 분화될 때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가 점차 짧아져서 세포 사멸과 노화로 간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따라서 세포 분화 감소는 텔로미어 길이 보호로 이어져서 세포가 보존되고 결국 수면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메트포르민의 두 번째 항노화 가설은 mTOR라는 효소와 관계 있는데요. 그래, 아이엠토르 맞다. 응? 그 토르 아니고 mTOR라고요. 이 효소는 비유하자면 굵고 짧게, 즉 왕성한 생명 활동 후 단명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단백 합성과 세포 분열에 작용하는 단백질 mTOR 효소는 메트포르민에 의해 억제가 됩니다. 이 기전을 보시면 메트포르민이 AMP 활성 단백질 인선화 효소, AMPK, AMP 액티베이티 프로틴 키네이즈를 활성화하고 이 AMPK가 mTOR 수치를 떨어뜨려서 세포 분열이 줄어듭니다. 세포 분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필요한 생활력을 얻지만 불필요한 세포 분열은 텔로미어 길이를 단축시켜서 몸의 노화로 이어지는데 이 메트포르민 작용으로 세포 분열이 억제되어서 역시 텔로미어 길이가 보존된다는 그런 논리죠. 좀 복잡하시겠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메트포르민은 세포 분열을 억제해서 텔로미어 길이를 보존하고 건강한 장수를 유도한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설을 토대로 항노화를 위해서 메트포르민을 먹어도 될까요? 당뇨가 없는데도 안전할까요? 메트포르민은 대부분 나라에서 처방전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처방약인데요. 몇몇 온라인에서 처방 없이도 구입하여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방법으로 처방약 구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메트포르민의 항노화 기전을 이해하신 분들에 한해서 주치의와 잘 상의하신 후에 최저 용량인 500mg을 자기 전한알 복용하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부작용이 경미하면 서서히 증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1000mg을 자기 전 한 알 복용한다는데 아마 데이비드 박사가 워낙 앞서가는 과학자니까 의사가 믿고 처방전을 써준 것 같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메트포르민은 인슐린 혈중치를 낮추기 때문에 제때 식사만 잘 챙겨 먹는다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저혈당증 같은 부작용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적 부작용으로 설사나 복부 팽만 그리고 드물게 락틱 에시로시스 같은 젖산산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복용하는 항노화제들 중 레스베라트롤, NMN에 이어 오늘은 메트포르민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활기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내 몸에 무엇을 해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만든 거니까요.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바이바이.